그리고 그러면 왜 제주에 이 이슈가 나왔느냐? 예. 제주가 지난 5년간 땅값이 많이 올랐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게 마찬가지 공시지가도 최고로 올라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그 뒤로는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도 한 예. 번도 구체적인 입장을 발표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안 한다는 건 뭐냐? 급속하게 올라가고 있어서 예, 예. 등급 자체가 변화되는 것을 막지 못하고 있고 예. 그로 인해서 서민 생활에 막중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것을 예. 알고 있다는 저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상의 증세로 보고 계시는 거군요.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부에서 정치적인 부담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런 정치적 부담을 다음 정권에 넘긴다는 건 예. 글쎄 좀 얄팍한 꼼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근데 그 누가 넘기는 겁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 지금 관료들의 전성 시대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음 정부에서는 이거 좀 어떻게 처리할 건지 저는 이거 참 공을 어디까지 돌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 저는 예.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는 해서는 안 된다. 예. 그동안 제주의 정치가 서울이 중앙정치에서 좀 실력이 있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끈이 돼서 소위 말하면 큰형님 바짓가락이 붙잡고 자신의 예. 권력을 키워갔다면 예. 이번 선거에서는 제주의 가치, 지역의 가치를 가장 먼저 두고 예. 네, 지금 김 박사님께서 얘기하신 제주 가치는요 특정 정치 세력을 피폐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누군가를 대표로 삼을 때 그게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우리 나랑 같이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우리의 대표가 될 때 예. 사실은 그 공감 능력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을 선호한다는 거죠. 예. 저는 그런 분이 이번에 제주 도지사가 되길 바래요. 예, 라디오 제주시대 시사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2부에서도 김동연 박사, 부상일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할 텐데요. 올해 뭐 한 해를 마무리하는 거기 때문에 1부에서는 잠시 뭐 그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네.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만은 자, 2부에서는요 제주의 이슈를 갖고 잠깐 얘기를 해볼 텐데 저는 두 분께서 생각하셨던 우리 제주의 이슈 중에서 가장 좀 큰 이슈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하나씩만 그냥 얘기를 좀 해볼까요? 뭐 변호사님부터 얘기하시겠습니까? 아, 예, 제가 먼저. 아, 부담스럽네. 우선은 제가 사실 오늘 그 이슈를 한번 말씀해 주시라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한 예. 것은 부동산 공시지가 이 문제예요. 사실은 이 문제가 예, 예. 그 서민 생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잘 못 느끼시는 분이 많으신데 저는 이 문제가 제주에 지난 몇 년간 계속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 년간. 예. 그런데 이제 올해는 꼭 이걸 한번 짚어보고 싶다. 아.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제가 얘기하고 싶은데요. 우선은 그 이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어요. 개별 공시지가가 어디 어디에 연동되고 있느냐. 예. 예. 복지 분야에서는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 예. 그다음에 그 일반적인 이제 경제 분야에서는 각종 부담금 산정 기준이나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에 활용이 되는데. 그렇죠. 이걸 제가 그 정부기관에서 나온 것을 한번 캡처를 해서 한번 봤어요. 예, 봤더니 예. 국세에서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지방세에서는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아이고 숨이 가쁘네. 총 140여 가지의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아. 예. 아, 그 국민건강보험료도 있네요. 그럼요. 건강보험료죠. 예, 예.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우리 서민들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결국은 재산세.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국민건강보험료. 예. 그리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그 연금, 국민연금도 연결이 되고요. 그러면 그게 얼만큼 영향을 미치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너무 화가 나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등급으로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예.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등급 내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문제가 없다. 예. 등급이 바뀔 때 약간 이제 변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예, 예. 근데 이게 언제쯤 얘기냐면 2019년도 얘기입니다. 그 뒤로는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도 한 예. 번도 구체적인 입장을 발표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안 한다는 건 뭐냐? 급속하게 올라가고 있어서 예, 예. 등급 자체가 변화되는 것을 막지 못하고 있고 예. 그로 인해서 서민 생활에 막중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것을 예. 알고 있다는 저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 일단 근데 왜 오르는지에 대해서 알려면은 사실 공시가격에 대한 얘기들이 예전부터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네네. 다만 이거 현실화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좀 너무 급속히 올라버린다는 말씀. 그 현실화한다는 말도 예. 이게 재밌어요.
원래 이제 1990년대 들어서 이 공시지가 제도가 이제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기 시작하는데 예. 그때만 해도 이 공시지가를 최대한 낮추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예. 그 이유는 그때 한참 개발 상황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 국가나 이 개발을 하는 입장에서는 토지 가격이나 이런 게 낮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시세 거래보다도. 그래서 서민들이나 또는 토지주에게 어떻게 하면 좀 덜 주고 예. 그 땅을 확보할 것이냐 예. 이런 측면에서 공시지가가 활용되는 게 훨씬 컸어요. 그런데 점점 이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은 죄악이니까 예. 죄를 응징해야 된다. 그래서 세금을 더 올려야 되는데 세금을 올리니까 조세법률주의라서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공시지가를 올리는 방식을 취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공교롭게도 노무현 정부 때부터 그게 시작이 돼요. 예.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때는 공시지가의 상승률이 보통의 상승률을 훨씬 상회합니다. 평균보다. 예. 그러니까 예. 이거는 결국은 조세 때문에 올린다는 거건데 이게 조세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큰 문제다. 예. 예. 그리고 그러면 왜 제주에 이 이슈가 나왔느냐? 예. 제주가 지난 5년간 땅값이 많이 올랐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게 마찬가지 공시지가도 최고로 올라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표준지 그 주택가, 예. 주택 가격이 있는데 그거는 전국 3위예요. 예예. 다만 이제 그냥 일반 공시지가인 경우에는 전국 평균보다 약간 낮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그거 역시 잘 모르고 얘기하는 겁니다. 전체적인 평균은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은 도심 외곽 지역과 예. 읍면 지역은 평균 상승률을 상회했다는 거예요. 예. 일단 제주 지역의 표준지 상승률이요. 9.85%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좀 높은 걸로 나오고 그렇죠. 있는데 다만 이제 변호사님 말씀은 그게 공시지가 올라서 세금 좀 오르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연동된 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이게 문제다라는 말씀이시고 그러니까 공시지가 상승 저기 뭐죠? 그 공시지가를 현실화한다는 말 자체가 좀 어폐가 있다.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는 한데요. 예. 원래 공시지가를 세금하고 연동하게 한다면 예. 그 이유는 급격한 세부담의 증가를 막기 위해서 예. 공시지가라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장치를 예. 만드는 건데 예. 우리나라는 그 반대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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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일반 서민 생활과 관련해서 중요한 통계 자료가 또 하나 있습니다. 예. 그 제주도 내 65세 이상의 노인 기초연금 수급률이 있는데 이게 전국 평균을 밑돌아요. 공시지가 상승하고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예, 예. 그러면 이거 짧게만 좀 이야기하고 박사님께 좀 넘기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그 정부에서는 1년 유예를 꺼냈잖아요. 네. 예, 뭐 지난해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겠다라고 했는데 뭐 이제 양당의 후보들께서는 이거 좀 개혁하겠다는 말들을 좀 방향은 좀 다르지만 하고 있는 부분이고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 그래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다라고 예. 한 게 하나 있었어요. 예. 공시지가가 정말 현실화가 되고 예. 국민들한테 그래 우리 받아들일게라고 예. 하려면 공시지가로 국가가 그 땅을 사줄 수 있느냐? 예예. 예. 그러니까 그 가격이 예. 현실화된 가격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반대로 예. 그 공시지가로 국민이 팔 수 있느냐. 예. 이거 역시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의 합의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예. 그거 지금 현재의 공시지가 제도는 예. 그로 인해서 세금을 거두려는 국가의 입장만 반영되어 있다. 제도의 개선은 예. 그 부분을 바꾸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될 겁니다. 사실상의 증세로 보고 계시는 거군요. 그럼요. 예, 예. 알겠습니다. 박사님. 네. 여기에 대해서 혹시 생각은? 예, 저는 이제 뭐 공시지가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일정 부분 필요하다는 부분 동의하지만 예. 그 공시지가 상승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뭐 증세라든지, 근데 물론 이제 그거와 그 이전에 이제 공시지가가 올라가는 데 있어서 제주 지역이 부동산 가격 폭등이라고 한 측면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좀 더 들여다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저희도 이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게 된 이유는 이제 이 수도권 지역의 이제 규제가 되면서. 소위 말하면 풍선 효과 예.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많은 특히 이제 제주 지역에 있는 경제학과라든지 예. 뭐 일부 학교에서도 이 제주 지역의 부동산 폭등 양상이 심상치 않다. 정부가 또는 예.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 좀 브레이크를 예. 걸 필요가 있다. 제도적으로. 근데 이제 국토부 같은 경우도 정부도 뭐 대책이 없다라고 예. 있고
그리고 사실상 지방정부도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천장부지를 올려갖고 예. 그것이 또 공시지가 반영되고 이런 낙수환이라서 예.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어떤 좀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근본적인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하면 근본적인 대책은 유동성과 관련된 거예요. 네, 뭐 여러 가지 측면인데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이 부동산 문제 관련해서 이제 뭐 교수의 토론을 들었는데 예. 만약 이런 현상이 이런 증가율이 강남 3구에서 일어났다면 예. 전혀 정부의 대책이 달랐을 거다라는 아.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게 뭐 저는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정책이 서울 중심지예요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많이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김동연 박사님은 올해 이슈 중에서 뭘 선택을 하셨습니까? 또 대선 이후로 넘어간 제2공항 문제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뭐 예. 2월에 이미 지난번에도 이 상황 가지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2월에 예. 어렵게 합의를 해서 결국 여론조사를 하기로 했잖아요. 예. 뭐 그 이외에 뭐 원희룡 도지사가 뭐 강행 추진, 정상 추진을 밝혔고 예.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두 차례 대에 보완이 되면서 결국은 반려됐는데 환경부의 반려 결정도 굉장히 저는 대단히 정치적인 고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현 정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할 부분, 매듭을 예, 예. 질 부분들은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이제 이게 제주에 공항이 하나 더 지어놓은 문제뿐만 아니라 가덕도도 있고요. 울릉도도 있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10개가 넘는 지역에 새로운 공항들이 지어지고 있거나 지어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규모를 다 합쳐보면 과거 4대강 사업과 맞먹는 규모의 액수의 예. 토건 사업이 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제 그런 측면을 본다고 한다면 이 공항 건설이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가 그동안 4대강에 대해서 비판했던 것들처럼 예. 유사한 토목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제주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적뿐만 아니라 좀 넓은 시각에서 예, 이 공항 문제를 바라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들고 그러면 결국 이번 정부에서 정치적인 부담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런 정치적 부담을 다음 정권에 넘긴다는 건 예. 글쎄 좀 얄팍한 꼼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근데 그 누가 넘기는 겁니까? 저는 이게 지금 한마디 말씀드리면 예. 지금 이제 관료들의 전성 시대라고 생각이 들어요. 국토부에서 결국 넘겼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뭐 이렇게 아까 특별사면 말씀도 드렸지만 예. 특별사면 그렇게 결정하듯이 예,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지금 40%의 지지율이 있으니까 관료들을 좀 장악하고 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예. 제대로 좀 행사하고 있지 않은 게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 질문 변호사님께도 드려야겠네요. 변호사님 이거 지금 뭐 저 박사님께서는 이걸 갖다가 제대로 매듭짓지 않고 그냥 다음 정권으로 넘겨버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셨거든요. 물론 이제 박사님은 기본적으로 반대하시는 입장이십니다. 예.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뭐 전체적인 이슈와 관련된 얘기는 많이 했으니까. 예, 예. 근데 다만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우리 도민분들이 환경부가 환경 영향 평가 그러니까 전략 환경 영향 평가죠. 예, 예. 그걸 반려를 해서 지금 다시 또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처럼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약간 좀 제가 정보를 드린다는 차원에서 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환경 전략 그러니까 전략 환경 영향 평가서라고 예. 하는 것은 뭐 이런 대규모 사업을 꼭 필요한 것인데 네네. 이미 국토부가 2019년도 9월에 이 초안을 아저 6월에 초안을 제출하고 그다음에 환경부가 검토 회신을 8월에 합니다. 예. 그리고 2019년 9월에 본안을 제출해요. 네. 그런데 2019년 10월에 환경부가 보완 요청을 합니다. 굉장히 짧게 이루어지죠. 그러다가 보완 요청을 한 것을 12월 달에 국토부가 보완서를 제출을 했어요. 예. 그래서 2019년 12월 하고요. 2020년 6월에 환경부가 재보완, 추가 보완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예, 예. 그러고 난 다음에 2021년 6월 달에 시간이 엄청나게 흘렀습니다. 예. 국토부가 재보완서를 제출했고 2021년 7월 달에 반려를 합니다. 반려. 그러니까 동의나 부동의가 아닌 반려였습니다. 예. 예. 여기서 이 핵심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예. 환경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재보완을 요청할 수가 없어요. 법상. 네. 그러면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인데 예. 완전한 꼼수를 쓴 거죠. 반려라고. 그러면 계속 보완 그다음에 다시 제출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반려까지 오는 그 과정 자체가 과정에서 예. 환경부가 예. 최종적인 판단을 내려야 될 시점에서 판단을 안 해버리고
반려라는 행위를 해버려서 이것도 정치적인 행위다. 그렇죠. 환경부가 정말로 이게 문제가 미흡하다고 했으면 예. 미흡하면 부동의를 하다가 부동의해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미흡하다는 것은 그냥 입으로 하는 말인 거고 뒤편에서는 뭔가 이거 안 된다고 하기는 어렵고 예, 예. 그렇다고 된다고 했다가 이거 큰일 나겠네 뭐 이런 이거는 우유부단함이죠. 단순한 정책적인 판단이라고 보기에는 예. 어렵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식으로 주고받는 사이에 결국은 제주도만 계속 갈등을 키워가고 그렇죠. 있는 그런 문제가 됐다라는 예. 말씀이신 거죠. 두 분 말씀대로 이건 좀 해를 넘기는 것도 모자라서 다음 정부로 좀 넘어간 네네.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다음 정부에서는 이거 좀 어떻게 처리할 건지 저는 이거 참 공을 어디까지 돌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 저는 예.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는 해서는 안 된다. 예. 두 분 생각이 이렇게 다르십니다. 그 두 분께서 하나씩 이제 올해 최고의 이슈 본인이 생각하시는 최고의 네. 이슈를 꼽아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부상일 변호사께서는 공시지가 상승 문제, 상승으로 파생되는 여러 가지 그 특히나 이제 서민 생활의 문제점에 대해서 좀 짚어 주셨고요. 김도현 박사께서는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 끌어오고 있는 한번 매듭이 지어지는 듯하다가 지어지지 않고 네. 계속 넘어가고 있는 제2공항과 관련된 그 문제들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건 아마 새해에도 계속 네. 좀 진행될 이슈들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다시 한번 다뤄볼 기회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마무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저 이 얘기로 오늘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요즘 그 물론 이제 대권 때문에 좀 가려지긴 했습니다만은 도지사는 공석이고 네. 내년에 또 지방선거가 있는데 네. 누가 될 거냐 아니면 혹은 누가 나오냐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네. 굉장히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오늘 마지막으로 일단 그 부상일 변호사 김도현 박사 두 분께서는 라디오 제주시대에서 불출마를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네. 예, 제가 좀 편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네. 누가 되면이 아니고 네. 어떤 사람이 되면 좋겠는가 어떤 공약을 가진 사람이 되면 좋겠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사실 앞서 한 얘기들과도 아마 좀 많이 일맥상통한 얘기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저 김 박사님부터 먼저 얘기를 하실까요? 어떤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까? 이름 말고. 현기혁의 소설 바람 타는 섬에 보면 예. 아, 변방에 우짖는 새에 보면 예.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한양에서 이름께나 있고 힘께나 있는 사람들 붙잡아서 뭔가 행색이나 하려는 사람들 이런 예. 토호들에 대한 비판이 나오거든요. 그동안 제주 정치가 서울이 중앙정치에서 좀 실력이 있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끈이 돼서 소위 말하면 큰형님 바지가랑이 붙잡고 자신의 예. 권력을 키워갔다면 예. 이번 선거에서는 제주의 가치, 지역의 가치를 가장 먼저 두고 예. 그럼 지역에 있는 지역민들의 삶과 생존의 문제를 예. 때로는 중앙정부와 싸워가면서 예. 때로는 타협하면서 예. 그렇게 예, 예.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후보가 있었으면 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조금만 구체적으로 아까 그 제주의 가치를 잘 살피면서 갈 수 있는 후보 말씀하셨잖아요. 네. 제주의 그러니까, 가치라는 건 어떤 거?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더 이상의 성장제 우선주의의 신화가 예. 통용되지 않는 시대가 와버렸기 때문에 예. 성장이 아닌 예. 그리고 발전이 아닌 환경과 생태의 가치에 주목하는 예. 그런 어떤 후보의 철학 이 예. 굉장히 중요해졌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 그런 예. 후보들이 내년 도지사로 좀 선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아, 제가 참고로 청취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지금 김 박사님께서 얘기하신 제주 가치는 특정 정치 세력을 깨끗하는 것이 아니죠.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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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의 진짜 그냥 단어 그대로 받아주시면 되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아, 그럼요. 저도 동감하는 건데. 예. 자, 변호사님 어떤 생각을 가진 도지사가 되면 좋겠습니까? 저도 이제 김동연 박사의 견해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 무슨 뜻이냐면 제가 2008년도에 공천을 받을 때만 해도 갑자기 중앙정부에서 내리꽂은 사람처럼 제가 이제 인식을 됐는데 이게 자기 고백처럼 들릴 것 같아서 예, 예. 예, 뭐 그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 감수성이라는 게 있고 공감 능력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공감 능력이나 정책 감수성은 같이 어우러졌을 때 예. 그때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새롭게 나타나서 제주에서 도지사를 하겠다는 분이 그러한 정책 감수성이나 공감 능력을 넘을 만큼의 능력을 예. 보여준다면 그렇다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면 예. 그
우리가 누군가를 대표로 삼을 때 그게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우리 나랑 같이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우리의 대표가 될 때 예. 사실은 그 공감 능력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을 선호한다는 거죠. 예. 예. 저는 그런 분이 이번에 제주 도지사가 되길 바래요. 예. 근데 이제 그런 제주 도지사가 갖춰야 될 역량, 기본 역량이 하나 있습니다. 예. 도지사는 도정을 책임지는 사람인데 예. 대한민국의 제주도를 책임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대한민국 중앙 정치와 예. 어떤 관련, 그러니까 뭐 인적 네트워크가 되든 예. 또는 그 경험을 갖고 있든 뭐 어떤 것이든 중앙 정부와의 일을 같이 함에 있어서 예. 갖춰야 될 능력을 동시에 갖춰야 된다. 예. 그러지 않으면 제주도가 고립될 수가 있다. 뭐 심지어 지금 국회의원 3인이 열심히 중앙 정치를 하고 있지만 예예. 사실 별로 그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중앙정치에서 주목한다는 것을 예. 우리가 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 분이 도지사 나오시면 저 가서 선거운동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중앙정치, 그러니까 제주의 가치를 잘 표현하는 공감 능력이 있고 제주의 가치를 잘 키워낼 수 있는 분이라면 좋겠지만 다만 그들만의 리그로 그치지 않고 중앙정치와는 너무 유일되지 않는 그렇죠. 예. 그런 분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제 기억에는요. 저 제주도에서 제일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중앙절충이란 말이거든요. 언론에. 다들 중앙절충은 잘한다던 얘기들을 많이들 하면서 나왔던 것 같긴 저는 그게 가장 좀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예. 성찰해야 되는 언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 중앙절충이란 말을 죄송한데 1분 남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마무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중앙절충이란 말이 다른 말을 했다면 중앙의존이란 말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존 어떤 예. 지역의 어떤 중심을 좀 키울 수 있는 그런 자존감이 있는 후보가 좀 됐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예. 해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토론 사회를 계속 보면서 생각을 많이 해보면은 결국은 그 이제 접점을 찾는 것이 서로 간에 이제 뭐 토론도 하고 싸워가면서 이렇게 접점을 찾아가는 부분이 접점이 어느 선이냐 갖고 지금 항상 이게 다투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이제 사회적 합의인데 지금 두 분이 말하는 거는 어느 덧 같은 방향을 말하는 것 같지만 그 접점의 기준은 조금씩 좀 다르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이번에 뭐 계속해서 선거도 있고요. 토론도 많이 하고 또 많이 대화들 하실 겁니다. 그 접점이 어디쯤인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들을 네. 해보는 네. 시간들 많이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라디오 제주시대 시사 전망대 2021년 대단원의 막을 네. 오늘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예. 빵빠레가 막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음 주에 또 나오실 거라서. 이 방송을 청취해 주신 청취자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예, 2021년 네. 마무리 감사합니다. 예. 자, 두 분 새해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